환경보호사나 한 기관장이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서 직원 일부가 휴직하거나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증언도 나오는데 이 기관장은 혀에 재갈을 물려달라는 반성문까지 직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임원급 직원 A씨는 사장의 반복되는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에 결국 최근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단어 하나만 틀려도 사장을 뭘로 하는 거냐며 욕설을 쏟아내는 일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직원 역시 사장이 작성한 자료에서 잘못된 수치를 고쳤다가 징계 운운하는 폭언을 듣고 자진해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업무 지시를 한다거나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화를 내 그러시면 안 된다. 위험하다. 뭐 이렇게. 신창현 전 의원이 사장으로 부임한 건 지난해 7월. 이후 신사장의 폭언과 갑질은 이어졌고 피해자가 줄잡아 두 자릿수는 넘을 것이란 증언이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신사장은 지난달 말 폭언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보냈습니다. 신사장은 내 혀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기도한다고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감사 개시를 검토 중입니다. 네. 폭언, 갑질. 그로 인해서 지금 조직이 지금 완전히 와해되게 생겼고. 네, 문제가 있는 거는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논란에 대해 신 사장은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다며 직원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